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올해 연초에 최재형이라는 자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디올백 사건을 언론에 터뜨렸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몰카 공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공안검사 출신인 저는 단호하게 아니야, 몰카 공작이 아니라 그 이전에 대남 공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최재형에 대해서 그는 대남 공작은 그 이상이라는 운동권 출신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최재형 사건이 회자된 지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최재형이라는 자는 목사 타이틀을 달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나, 디올백 사건이 청탁을 가장한 취재라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지 않나,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언론은 뉴스거리가 되니까 혹은 언노련, 전국 언론노조연합연맹이죠. 언노련이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최재형을 스타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현재 최재형은 기껏해야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사건이 송치되는 정도와 전부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최재형은 대남 공작을 제대로 교묘하게 수행해서 간첩 혐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형이 어느 교단 소속인지,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자가 방북해서는 북한 통일전선부 맹경일 부부장을 만나서 함께 사진까지 찍고 왔을 정도면 북한이 아끼는 에이전트, 즉 대남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대공수사권을 빼앗긴 국정원은 최재형의 실체를 알면서도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안검사인 저도 국정원 대공수사국과 오래 일을 해봤지만은 국정원에는 최재형 파일이 있을 것이고 또 북한에서의 행적도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국정원은 최재형을 당장 잡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공수사의 전열이 무너진 현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의 현 주소입니다. 대공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나서서 당장 최재형의 수사에 착수해서 제대로 벌할 것을 촉구합니다.